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문재인의 반려견과 관련해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 이 풍산개 두 마리를 파양을 하고 곧 내쳤다 하는 비판을 듣고 있는데, 그것도 250만원 돈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자 이 문재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문재인의 딸 문다혜가 이 문재인과 그리고 이 개를 모델로 해가지고 또 달력을 만들어서 판매한다고 하니까 여기에 1억 3천만 원 가까이 몰렸다고 합니다. 원래 목표했던 것보다 많은 돈이 몰렸다고 합니다. 6,500%. 그러니까 200만 원을 계획했는데 1억 3천만 원 정도가 몰렸으니까 그렇게 많은 돈이 몰렸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문다혜가 문재인 찬스를 이용해가지고 또 개를 이용하고 아버지를 이용해서 돈벌이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번에는 이 문다혜가 만들었다는 이 달력에 개도 뽀샵을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서 그동안 개가 이 문재인 쪽에 있을 때 뭔가 이 몸도 아프고 그래서 지금 그 개가 파양을 되고 난 뒤에 대구 경북대학교 부속 이 병원에 가서 10일 이상 입원했다고 하는데 입원비만 1,000만 원 이상 나왔다고 하고 중이염이나 또는 이 방광염이 걸렸다고 하는데 자, 이 개가 지금 광주로 다시 입양돼 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개 사진을 찍었을 때 표정을 개가 눈꼬리도 이렇게 찍혀져 있고 입도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 입은 미소 짓는 것처럼 이렇게 뽀샵을 했고 눈은 꼬리가 밑으로 내려오는 걸로 그렇게 개가 아주 편안하고 기분 좋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개 사진마저도 뽀샵을 했다 해서 네티즌들의 비판이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개가 저렇게 행복하다는 걸 연출해야 되느냐 이런 식입니다. 자, 끝까지 쇼하고 연출했다 하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개 관련해서 당초에 대중으로부터 달력 제작비를 모으면서 프로젝트 설명에 내걸었던 유기견 후원 문구가 사라졌고, 거기다가 온라인에서는 개 표정 뽀샵 논란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크라우딩 사이트에 따르면은 문재인과 반려견의 사파가 달린 달력 제작 프로젝트의 모금액은 13일 오전 10시 현재 1억 3,259만 원입니다. 지난 8일 모금을 시작해서 여째 때 목표 금액 200만 원을 6,529%나 초과 달성한 것입니다. 총 29명이 이 돈을 낸 겁니다. 자, 문제는 사업 주체가 바로 문재인의 딸 문다혜인 겁니다. 그러니까 문다혜가 운영하고 있는 출판사 숨쉬는 숲에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자, 문다혜는 프로젝트 글에서 대한민국 19대 대통령 문재인 별칭이 1인데 그의 정치적 신념은 사람이 먼저다 이렇게 대표되지만 일상에서 그는 살아있는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동물에게도 진심이기 때문에 슬로건을 동물이 먼저다로 바꾸어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 그 전에 문재인이 풍산개 두 마리를 파양하고 그리고 내쳤다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타격을 입었는지 이걸 만회하려고 이런 것 아니었을까? 만회하기 위해서 자, 문재인이 이 살아있는 건 모든 것 먼저다. 특히나 동물이 먼저다. 이렇게 달력까지 만들고 또 이 유기견들에게 돕는 프로젝트를 한다고 하니까 그동안 실추된 이미지를 말하자면 보상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 아니었을까 이렇게 지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수익금 일부는 유기견 단체에 보낸다고 적었는데 그러나 이 13일 기준으로 이 문장이 사라진 것입니다. 대신에 펀딩 첫날 기재한 기부 계획은 자, 이 규정상 삭제 조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문구가 들어왔는데 이 텀블럭 규정은 기부를 내걸고 돈을 모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부한다고 해놔놓고 또 기부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돈을 모으는 것 자체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이 쇼를 하기 위해서 연출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또 그 규정도 모르고 한 것 아닌가 하는 이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데다가 뽀샵 논란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사파 가운데 한 장이 문재인 이 내외가 최근에 숨진 반려견 마루를 쏟아듬는 장면을 담았습니다. 마루. 최근에 이 반려견 마루가 숨졌는데 이 사파 속의 마루의 얼굴이 해당 사파의 원판 사진과는 아주 다르게 나온 겁니다. 자, 이 네티즌들이 지적한 것에 따르면은 인터넷에 올린 비교 이미지를 보면은 사진 사파는 등장 인물과 표정, 동작 등이 대부분 완벽하게 일치하는데
그런데 단 하나 이 마루 얼굴만 다르다는 겁니다. 사파 속의 마루는 실제 사진의 모습과는 눈꼬리는 내려가고 입꼬리는 올라가서 행복해 보이는 표정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와 다르다는 겁니다. 자, 사파가 사진과 일치해야 하는 이유는 없지만 자, 온라인상에서는 강아지 뽀샵이 참 슬프게 느껴진다. 또는 달력 만드는데 뽀샵은 당연히 들어갈 수가 있다고 보지만 개 표정을 건들 줄이야. 이런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개 표정을 뽀샵 해가지고 개가 마치 행복하게 보이는 것처럼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는 겁니다. 자, 이게 보면 이 개에 대한 사진들입니다. 자, 위에 이 실제 사진을 가지고 옆에 이 달력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모습, 이 개 모습과 달력에 나와 있는 개 모습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 실제 모습 보면은 눈이 이렇게 쭉 꼬리가 내려와가지고 웃고 있는 것처럼 입도 이렇게 쭉 올라가가지고 이게 뾰샵한 거는 올라가고 행복하게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는 이게 실제 사진입니다. 실제 사진과 그리고 이 달력에 올라와 있는 사진의 뾰샵이 너무나 다르다. 그러니까 개가 얼마나 이 웃어야 되고 행복하다는 게 표정을 지워줘야만 이 사진의 이미지가 원래 취지가 살아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만큼 문재인에게 갔던 개 마루가 뭔가 큰 압박을 당하고 아니면 파양을 당하고 이렇게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것을 말하자면 숨기기 위해서 사진에 나와 있는 달력만이라도 뽀샵을 해가지고 개가 행복하게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만드는 것 아닌가 하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개까지도 뽀샵을 할 정도로 이렇게 쇼하고 연출을 하나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에는 이 문재인은 갑자기 마루가 죽었다고 하면서 마루야 고맙고 고맙다 고맙고 고맙다 이렇게 마루의 사망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개가 죽었으면 그냥 조용히 뭐 개를 묻어준다거나 뭐 장례에 치르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개가 죽었다는 것을 알리면서 고맙고 고맙다 마치 개를 굉장히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처럼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 그것 또한 본인이 250만 원을 정부가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파양했다 하는 비판을 들어왔는데 자 이거에 대한 타격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아니다라고 굳이 설명하기 위해서 실추된 이미지를 말하자면 이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개에 대한 사망 기사를 쓴 것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자 문재인은 아침 산책 중에 스르르 주저앉았고 곧 마지막 숨을 쉬었다. 고통이나 신음 없이 편안한 표정으로 갔다. 산책길에 요즘 즐겨 먹던 떨어진 홍시감을 맛있게 먹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뭔가 홍시감을 주기도 하고 챙겨주고 뭐 이 산책을 시켰다 하는 것처럼 이 본인이 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개를 진짜로 사랑합니다. 가짜로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것 같아.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긴 세월 격변의 기간 동안 우리 가족의 든든한 반려였고 많은 위로와 행복을 주었다. 내게는 더없이 고마운 친구였다. 이렇게 쓰는 것도 정말 이상하다. 그래서 이 풍산개 두 마리를 내치고 파양하고 한 사람이면 이런 글이 나올 수가 없고 또 이런 글을 쓴 사람이면 풍산개 두 마리를 돈 250만 원 때문에 내가 파양한다라고 선언할 수 없는데 그래서 이게 앞뒤가 맞지 않다 하는 이 비적이 일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이 문재인 지지자들은 이재명 지지자들이 문재인의 달력에 대해서도 불매 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달력의 불매 운동.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개 달력을 놓고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문재인의 개 달력을 이 문재인 달력 취소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는 글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많은 댓글이 달리고 좋아요 달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이재명 팬카페는 이렇게 적어 있습니다. 자, 진짜 똥파리 달력 보니 열받네요. 문 전 대통령 달력 취소하자 등의 글이 올라왔는데 자, 여기 글에는 쟤들은 달력 파리한 돈을 자금 삼아서 또 이재명 대표와 김여경 역사 악마화와 조롱에 쓸 것이다. 이재명 대표를 비방하는 무리들한테 단 한 푼이라도 주면 안 된다. 아버지고 딸이고 이제 조용히 지내시라. 누구보다 문프를 지지했는데 별로 잊혀지고 싶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개와 가지고 쇼하고 있다는 거. 자, 이 지지자들도 알고 그래서 비판하고 있고 반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개와 관련해서 굉장히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문재인. 심지어
달력에 나와 있는 개 표정까지도 뽀샵해가지고 마치 개가 편안하고 행복한 것처럼 보여가지고 그래야 그 앞에 개를 내셨다고 하는 그 아주 문재인에 대한 극단적인 비판 여론을 잠재우려고 한 것 아닌가. 이것도 쇼하고 있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개 하나만 보더라도 문재인의 심성이 잘 드러나고 있어서 그래서 문재인이 이 개와 관련해서도 자, 이 개보다 뭐하다 하는 이 비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